여기는 베트남 마켓인 것 같아, 그치? 다음엔 저기 한번 우동 플레이스인가? 나부야였던가? 얼번 크로피쉬. 중국인 같은데? 888 나도 중국인 같은데? 포소원. 저것도 맛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 허니피, 꿀돼지. 하긴 다른 식당들은 지금은 문 닫아서 시네. It's sushi.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맛이 없음. 떡갈비 맛이 없음. 광란의 밤. 광란의 금요일 밤입니다. 아웃사이드 자리 없나? 아웃사이드 자리 없어? 테라스 포인트 카페. 커피는 한 잔 시켰는데 파설차에 다 줘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열어놨고, 과일, 이거는 파워 브런치 메뉴. 커피, 주스, 과일 이렇게 해서 35불. 그 다음에 은석씨는 아보카도 햄 오믈렛 하고 토스트. 베이컨 아보카도. 아, 베이컨 아보카도요? 얘도 브런치 먹고. 지금 더우니까 이거 미스트 뿌려주고 여기 뷰를 보여드릴게요. 윈 호텔이랑 저기 회전 뭐라 그러지? 회전 목차? 관람차. 링크에 있는 관람차 보이고 저기 팔라조 호텔 보시죠. 오늘은 저녁에는 팔라조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팔라조에 가시죠.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로 너무 좋아. 천국 같아. 천국 같아. 여기 앞에 하와이에서 오신 분 계십니다. 카바나도 위켄드에는 몇천 불씩 하고 주중에는 쌀 때가 600불. 오늘은 이제 완전히 라스베가스는 정상이에요. 마스크들도 거의 90%는 안 쓴 것 같아 이제. 뚜루루루루. 어우, 햇빛이 진짜 세다. 누구 생일인가 보다. 21살. 아니면 12살인가? 1하고 2하고 저기 밑으로 내려갔어.
풍선은 어 저기 있네. 12살인지 21살인지. 모자는 맨날 가지고 놓고서 수영하러 올 때입니다, 저는. 그놈의 모자 다 지금 기름이니까. 어. 이거 카바나 룸 이런 거 주중에는 600불 뭐 그 정도인데 주말 되면은 1,500불 막 2,000불 막 이러더라고. 네? 어. 옛날에 MGM에서 보너스로 저런 거 준다고 나오고. 그때도 그거 저 쓰지도 못했지. 모르니까. 아까 하와이 아저씨 하나 찍었어. 초상권으로 돌아봤는데. 우리가 딱 타이밍 맞게 들어왔나 보다. Red A. 어, 여기 스푼이랑 나이프야. 스푼 세팅. 샤무에 삼각 칠리 소스. 원통은 칠리 오일, 그 다음에 꼬리 곰탕 같은 거. 근데 실란트로도 들어있고. 먹어봐, 국물. 어때? 쌀국수인데? 쌀국수 맛있다. 그 국물이 이제 옥스테일이 들어있어서 진하고. 그 다음 면만 넣으면 옥스테일이면 밥 없나? 프라이라이스 올 거잖아. 프라이라이스 말하면 돼. 수현이 좋아하는 그 수산 스타일 칠리 그거 들어있어. 말라 그런 거. 샹 알트산 거기가 더 맛있어 근데 맛이. 말레이시안 치킨은 뭐였지? 치킨은 포기였나? 아 치킨은 쉼 프라이라이스하고 단단이고. 이게 조금 스윗해서 먹어보면서 이거 믹스해서 먹으라고 그랬고 이게 드라이하면은 단단 누들에 국물도 조금 넣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